안녕하세요. 생생법률 이슈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이번 명절 참 길었는데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긴 만큼 충분히 쉬고 법률 방송 잘 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요한 평론가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돌아온 이재명,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D-7 총선 전초전 유영철 서울구치소 이감, 흉악범 사형 집행될까?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드릴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돌아온 이재명,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27일 이후부터 서울 이 녹색병원에 머물면서 이제 회복에 전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휴가 끝나면 아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고요. 병상에서도 주요 당무를 챙기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뭔가 반격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키워드가 돌아온 이재명. 네. 네, 그리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데, 일단 돌아온다, 풀어나가야 한다. 이걸 보면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고, 돌아오지 못하면 아예 숙제도 없었겠죠. 근데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한민국 많은 언론, 또 많은 전문가들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고 추측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돌아왔다라는 제 일성을 날리는 겁니다. 그 일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제안입니다. 자, 원래 영수회담이라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나 최고 자리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정부의 최고 자리에 있었을 때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을, 야당 그때 총재 시절이었죠. 네. 그때를 영수회담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한 20년, 3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의 정치보다는 그 권위주의적이고 좀 이런 의미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영수회담, 그러니까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만나자라고 제안하는 것은 어쩌면 과거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게 몰랐느냐? 아니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이 같은 급으로 경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 급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추석이 끝나자마자 있는 것이 바로 11일 날 있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그냥 무슨 강서구청장 선거에 뭐 목을 매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한국 정치는 중간에 있는 이 보궐선거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더구나 추석 민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추석 민심에서 어떻게 요동치느냐에 따라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가 어쩌면은 향후에 있는 총선까지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일성을 날린 것이, 아니 첫 번째 일성은 대통령과 영수회담하자. 두 번째는 실제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재등장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동안 거듭됐던 이 영수회담 제안에도 이 윤 대통령이 사실은 뭔가 응하하는 모습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나요? 대통령실은 맨 처음에는 그 이재명 대표가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 명분이 민생이에요.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민생 문제를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맨 처음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라고 하면서 네. 나중에는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마주 앉을 경우 불필요한 해석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거절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아니다. 못 만나겠다. 뭐 피의자 이재명과 만나지 않겠다가 아니라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 정치에서 침묵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 뭐 글쎄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를 보면요, 이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연일 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고 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영수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옛날식의 옛날 방식의 낡은 탑다운식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의 여당은 대통령의 수족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갑자기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뜨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대표가 중요한 민생 문제를 국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디 엉뚱한 번지에서 해결하느냐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박수영 의원은 자범이 대통령급으로 폼 잡고 싶은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좀 그 우리의 정치 언어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한테 자범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연못 구워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 한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정치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대체적인 시각이고 이 시각이 아마도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체로 갖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대통령실은 아예 말을 안 하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김기현 대표, 그러니까 여당 대표랑 이야기하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좀 거절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거듭해서 제안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재해석 말씀드릴게요. 언론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 제안은 자신의 단식을 둘러싼 논란을 환기하기 위한 의도다. 그리고 9월 국회가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문에 민생 문제에 손 놓고 있는 국회에 대한 비판, 이 제기된 비판을 좀 바꾸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한 거 아니냐.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 이 아젠다를 올려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들 언론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절할 경우에 이거는 이 대표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 책임이다 라고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왜 박하게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론이 언론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번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아젠다 선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먼저 제안하는 쪽이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극한의 투쟁까지 갔다가 중지하고 그 다음 제안한 것이 뭐냐면 이러지 말고 대통령과 민생을 중심으로 우리 영수회담 하자라고 먼저 치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예전부터 잘하는 그러니까 아젠다를 먼저 제기하고 먼저 선점하는 행위가 이번에도 드러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젠다 먼저 선점했다. 민생에 대해서 이재명이 먼저 선점하면서 치고 들어갔다. 그래서 여당이 당황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힘을 실으면서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지난달 28일 병상에서 이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출정식 보고를 받은 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심판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총선이나 대선 이후에 벌어지는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이긴 쪽으로 붙게 돼 있고요. 중간에 있는 보궐선거 내지 중간 선거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보궐선거가 정권 심판 선거로 가느냐, 아니면은 정권을 도와주는 선거로 가느냐에 따라서 풍향계가 바뀝니다. 네. 향후의 정치적인 이 풍향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총선이야말로 그야말로 이 전국을 전체적으로 뒤집는 정치 행위거든요. 총선. 네. 근데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서울 강서구청 보궐선거라는 것이죠. 근데 강서구청 보궐선거가 왜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이 그 원인 제공자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자거든요. 그쵸.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서 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유리한 상황에서 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리더십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한국의 정치권 전체가 다 죽자사자 달라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늦어도 오는 11일, 그러니까 이 보궐선거가 예정된 10일 이전에는 이 복귀를 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네요.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어쨌든 오늘이 4일이고요. 네. 11일 날 선거이기 때문에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랬죠. 이 선거가 향후에 총선까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 것인지 전체가 드러나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의 부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단식 후에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그 이번 주말 유세라든지 이런 데 정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강서구에서 그 당무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그 당무 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또 다른 이제 아젠다를 내세운다라든지 메시지를 내겠죠. 그것이 바로 다음 총선을 위해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피할 수 없는 일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강서구 전체에 동별로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동책을 맡고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선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 힘을 보태는 식으로 다시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지 않을까. 진교훈 후보의 현장 유세에 합류한 식으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난달 27일 그 당일에도 그 진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승리를 다짐한 걸 보면은 이번 선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뭐랄까 이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이 대표가 돌아오면서 체포한 가결을 한 그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 문제 처리가 좀 어떻게 될 것이냐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징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당 내분의 새 도화선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전망도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원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네. 이번에 가결표를 던진 29명 내지 28명의 의원들을 색출해서 이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 소위 얘기해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최선봉에는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 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네. 단기간에 지지자들을 응축시켜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보자면 그러니까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생각한다면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 선거 때는요, 지나가는 고양이, 지나가는 강아지 발도 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고심을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이제 액션을 취하는 것은 총선이 다가와서 공천 시기에 할 것이지 지금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안으로 칼만 갈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포동의안 가결파로 분류가 되는 이 비명계 의원들의 당내 입지가 급격히 좀 축소된 모양새기는 한데요. 정치권에서는 동료 의원들과 또 당원들의 신뢰를 잃은 비명계의 유일한 구세주는 이재명 대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들을 품고 총선을 진행하게 될지, 아니면 이들을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친 이재명 체제를 강화할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도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정치권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잘 아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옛날 옛날에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평민당 총재 시절에 정치발전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대철 의원이 도전을 했어요. 대통령 후보로 되겠다라고 도전했어요. 선수라든지 정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까마득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김대중 그때 총재는 정대철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칫 정치라는 게 한번 바람이 훅 불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수를 썼냐면은, 김대중 대통령 사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복심 같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정대철 의원의 그 정발연에 가서 도와줬어요. 근데 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왜냐면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김대중 독재당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DJ의 핵심들이 가서. 그리고 이걸 해서 대략적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한 30% 안짝에서 정대철 의원이 표를 득표하도록 맞힌 겁니다. 이게 바로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친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비명계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고름은 살이 되지 않죠. 그리고 끝날 때까지 어떻게 끝날런지 모르나,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재명 대표도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런 지혜를 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물론 도와준다라기보다 더 이상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물밑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는 강성 지지자들과 앞으로 총선을 대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총선 때까지,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비이재명계 의원 내지 그 비이재명계 지지하는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이 사건 처리 향방을 놓고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추석 연휴도 반납을 하고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나 보네요. 예, 검찰이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당황했고, 대통령실도 당황한 거예요. 당연히 지금 구속촉구심심사 들어가면은 당장 구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그 다음 즐거운 추석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당장 영장 기각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뭐 국민의힘은 추석 귀성 인사도 취소하고 회의를 열었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침묵을 지키는 거 보아서는 당황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상황에서 대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뭐 불구속 기소해가지고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
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 상황에서 구속기소를 위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게 현실 정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영장전담 법관이 상대적으로 혐의 소명 정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한 위증교사 혐의를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백현동이라든지 나머지 사건을 분리해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검찰발 보도입니다. 검찰에서 스스로 흘린 보도예요. 근데 검찰은 왜 이렇게 스스로 이 보도를 흘릴까요? 지금 상황은 검찰이 기선 제압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안 내부 조직을 추스려야 돼요. 추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검찰은 나갈 것이다 라고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한동훈 장관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발로 나온 이 이야기, 그러니까 가장 소명 혐의가 높은 위증교사 관련된 것은 따로 하고 그냥 나머지 부분을 떼어서 분리기소를 할 것이다 라고 검찰발 언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지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영장 재청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수백 회 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지금 총 36번밖에 안 했다라고 굳이 그 횟수까지 밝히는 거. 여전히 검찰 측, 그러니까 이거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발표한 건데 네. 기싸움에서 눌리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검찰이 예전합니다.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검찰의 선택지로 지금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는 것이 어쨌든 혐의를 보강해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인데 근데 이제 혐의를 보강한다는 것도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검찰, 그러니까 민주당 말대로 수백 회 그 영장 압수수색을 했는지 36번밖에 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설사 검찰 이야기대로 36번만 압수수색을 했다 하더라도 6건의 사건에 대해서 36번 압수수색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 압수수색하면서 증거 다 가져가거든요. 더 이상 압수수색할 것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압수수색을 했고 증거물이라는 건 다 가져갔고 다 분석하고 다 해서 이번에 영장 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는데 기각을 당했어요. 네. 그러면 방금 우리 저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더 보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굳이 지금 세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이것이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동훈 장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한동훈 장관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한 장관에 대한 비판이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달이 되고 있고요. 또 야권에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네요. 한동훈 장관이 위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으로서 법무부 장관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네. 장관이 장관의 모습보다는 정치인의 모습을 더 많이 보였어요. 정치인의 모습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총선 그림은 아마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기든 지든 향후에 당을 맡길 사람을 한동훈으로 설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체제로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총선 체제를 꾸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이렇게 그 영장 기각되고 사방에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쪽에서도 한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능력이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이 상황을 몰고 간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몰고 간 것에 대해서 왜 구속 못 시켰냐라고 하면서 여당에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킬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는데 영장기각 됐거든요.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이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게 될 때 어차피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중도층한테 소구해야 되는데 중도층한테 누가 과연 한동훈 장관을 소구가 되겠느냐, 한동훈 장관 얼굴 보고 표를 찍겠느냐, 이 의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거 절대 아니다, 우리 다 망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야당에서 탄핵안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라도 된다면은 아웃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은 굉장한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잘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돌아온 이재명,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이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D-7 총선 전초전이라는 주제인데요. 11일에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서구는 기초 지자체장 중 하나인데 사실 느낌은 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 기초 지자체장 선거 이상의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전국의 기초 지자체장이라고 한다면은 226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거리가 돼서 보궐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에 한국 정치권에 벌어진 사건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대통령은 야당 당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 당수를 사상 초유로 검찰이 기소해서 지금 법원까지 갔다가 영장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양쪽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합의해서 빨리빨리 법률적으로 정리해서 뒷받침할 것이 무지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문제로 만나지도 않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이 상황에서 누가 오르냐라고 국민들이 투표로 딱 결정지을 날이 바로 강서구청장 선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강서구에 아는 지인들한테 다들 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대한민국 정치가 진짜 다이나믹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한 6개월 정도 앞두고 치러지면서 선거 결과가 수도권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아니면 다른 당이든 간에 다들 지는 쪽을 다 상처받는 게임이에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를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있던데요. 언론에서 그건 조금 오버하는 것이고요.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텃밭이라는 건 뭐냐면 선거에는 뭐 인물구도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텃밭은 내가 밭을 갈지 않아도 일단 내 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지난번,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역시 작년에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대선 승리 직후였기 때문에 이긴 것이 큽니다. 왜? 대통령으로 딱 당선되고 나서 새롭게 뭐 시작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은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힘을 실어주죠. 그때 보궐선거 있었고, 그때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줘서 선거에 이겼지만 그 이전 세 차례 지방선거에서 내리민주당이 당선됐어요. 역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강서 지역구 3개 중 한 개라도 확보했을 경우 서울에서는 두 자릿수의 의석을 확보
할 수 있었다는 역사가 있을 정도로 강서구는 친민주당 쪽이었어, 텃밭은. 그 서울의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강서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할 지점은 많지만 어쨌든 유리한 지점은 민주당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언급을 해주셨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달 17일 경선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후보로 세웠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사실 이번 선거를 진행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이 장본인인데 좀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보궐선거를 가 있게 된 그 원인 제공자가 그쵸. 이게 다시 이 감형, 그러니까 대통령 특사를, 특별 감형을 받아서 다시 거기에 출마하겠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만큼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이죠. 2018년 말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 감찰 반원이었던 김태우 후보가, 특감방 관련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지난 5월에 형이 확정돼서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상실했고 광복절 8일 후에 특사로 특별 사면 복권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조국 사태 신호탄을 쏜 공익신고자가 김명수 사법부의 편향된 판결에, 왜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것이죠. 그 억울하게 희생당했다. 다시 기회 줘야 됐다.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의원들이 막 쟁쟁한 선대위원장하고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막 명예 공동 선대위원장 동책에 막 국회의원들 가 있고 난리예요. 예, 이 상황은 사실 한 번도 있어 본 적 없는 선거다. 이렇게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한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의힘보다 2주가량 이른 지난달 4일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후보로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냈던 진교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김태우 후보보다 깨끗하다는 도덕성 이걸 앞세워서 오히려 지금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범죄자다. 그거를 대통령이 억지로 특별 사면, 복권까지 시켜서 다시 출마하게 만들었다.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정치는 프레임 싸움이거든요. 검찰 독재론, 그리고 정권 심판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진교훈 후보가 가장 적임자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특별 그러니까 공천을 전략 공천을 한 것입니다. 다른 후보들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순응하면서 그래 이번에 징계 물자라고 가게 된 것이죠. 평론가님께서도 이런 선거는 참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선거가 김태우 후보와 진교원 후보의 싸움이기에 앞서서 사실상 두 대표의 싸움, 김기현과 이재명의 싸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의 모든 의원들을 총동원해서요. 이번 보궐선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잘못됐어요. 김기현과 이재명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싸움이에요. 이게 프레임을 언론에서 김기현으로 넣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당대표가 된 사람이에요. 그쵸. 지금까지 당대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즉, 설사 언론에서 김기현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로 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마도 대통령실에서는 별로 기분 좋지 않겠지만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와 진교훈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대선 다시 치르는 거네라고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이야기는 보궐선거 귀층론이라는 거예요. 김태우도 그렇고 여당인 김태우도 그렇고 이걸 사면복권해준 대통령실도 그렇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인데 여당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반격을 하냐면은 집권 여당 후보가 강서구청장이 되어야만 강서구청장으로서 집권 여당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논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를 선택할 것이냐 명분을 선택할 것이냐 해서 집권 여당은 여당답게 실리를 선택한 것이고 야당은 야당답게 명분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아마 강서구청 구민들이 선택해야 할 상황이지만 축약해서 내년 이 그도까지 생각한다면 내년 총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 역시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패배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 리스크까지 안기게 되는 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그 이번 강서구청에서 진교훈 후보가 낙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게 김태우 후보가 당선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곧바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안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서다. 민주당 지지율이 왜 떨어졌느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라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역시 이 상황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전 당이 다 달라붙어서 지금 이제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지금 지난번에 영장 기각을 된 게 27일이란 말이죠. 네. 27일날 밤에, 27일날 새벽에 아마 김태우 후보 선본 사무실하고 진경 후보 선본 사무실에서 아주 희비가 교체했을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판이 끝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호재를 만난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은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투표율이 높으면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합니다. 근데 이것이 평일이고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별로 높지 않아요. 이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상황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나 이번 선거에서 낙선되는 쪽이 크게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뭐랄까 변명 특히 민주당으로서 변명은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력을 앞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정치력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선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말 유세에 아마 이재명 대표와 같이 등장, 진경 후보와 같이 등장하면서 아마 어떤 메시지를 낼 거예요. 그 메시지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총선 전까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 꼭 한번 하고 거국내각을 꾸린다라든지 어떠한 새로운 아젠다를 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여의도 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유영철 서울구치소 이감 흉악범 사형 집행될까? 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강호순 그리고 정두영, 유영철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섬뜩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구치소로 다 지금 이감이 된 상태입니다. 흉악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수감 중이었는데 갑자기 서울구치소로 이렇게 이감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것에 이목이 쏠리고 있네요. 그 얼마 전에 신림동 그 흉기난동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 신림동 흉기남동 사건이 있었던 신림역 2번 출구가 제 개인 연구소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는 곳입니다. 네. 거기서 사고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셨겠네요. 더군다나 그 시간에 제 아들, 대학생인 제 아들이 거기서 먼저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그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도 겁이 나고, 그렇죠.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 말만 건네도 굉장히 놀랐죠.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치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이 범죄자들이 서울구치소로 다 이감이 돼서 모였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국에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종교도소 그리고 서울구치소.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이 흉악범들을 다 모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흉흉한 민심과 범죄 때문에 걱정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보면 혹시 이 흉악범들 사형 집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나라는요,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죠. 현재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이고요. 말씀드렸던 유영철, 강호순, 정형구, 정두영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류가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사형제도를 통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전쟁입니다. 이게 합법적인 것이죠. 선전포고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쟁 시기가 아닌 상황에서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형제도가 유일합니다. 지금 유영철이라든지 강형구라든지 강호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취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야말로 잔인무도하고 흉악범들이에요. 제가 지금 뭐 원고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죄목으로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 준비를 해왔는데 이걸 방송 통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너무 끔찍해서. 그렇죠. 예. 그 우리 법률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놀라실까 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형수로 복역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달에 23명을 사용한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수들을 복역하면 어차피 밥 주고 옷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습니까? 그쵸. 다 비용이거든요. 세금으로 이런 흉악범을 살려둘 필요가 있느냐, 사형제를 부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흉악범죄가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법무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형을 살면서도 내가 모범수다 뭐 이러면 사실 가석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예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대책으로 내놨는데 개정안은 입법 예고도 지금 마친 상황이고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네요.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측도 굉장히 강한 자기 논리가 있고요. 네.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논리가 있고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있으되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국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법무부는 자기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든다라는 것이고 가석방 허용 여부와 함께 법원이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 8월에 법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형제를 그대로 둔 채 무거운 형벌이 계속 늘게 된다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는 밝혔고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형제가 그러니까 장기간 수용으로 형집행 비용이 늘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붙였다라는 겁니다. 일단 법무부는 입법얘기가 끝난 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국무회의 그리고 국회 심의, 의결, 최종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사형 폐지국이라는 것이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위상을 허물고 다시 사형 제도국으로 돌아가느냐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국회 심의와 의결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물론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찬반으로 엄청나게 갈려가지고 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일단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은 무기형 이 부분을 중심으로 법률안을 예고한 겁니다. 법무부가 이렇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세 번째 심사 중인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현재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통해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계속 사형 선고가 나오고 있어요.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사형 확정자가 모두 59명입니다. 이들 외에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명의 사형 확정자가 미집행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예, 생을 마감했죠. 그래서 헌재가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것은 1995년 살인과 특수강간 혐의로 사형 확정된 A씨의 경우 그러니까 96년에 재판관 7대 의견으로 합헌 결정, 사형제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도 2008년에도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을 심리하던 광주고법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사형제가 두 번째 올랐고 이때 그 헌재는 2010년 재판관 이때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제도는 생명권을 침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그거고요. 그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최고의 자유형이 도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사형 제도는 위헌적 제도로 폐지되어야 된다.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글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에 굉장히 뜨겁게 가열되는 가열될 아젠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법무부가 사실은 사형 시설을 점검하면서 사형제 부활의 이야기가 속속 들려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1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피고인의 수는 또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고 사실 하더라고요. 어떤 좀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검찰의 사형 구형은 사형을 이렇게 구형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사형 집행 멈추면서도 선고나 구형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2016년에서야 마지막 사형 선고가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형에 관련돼서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게 인간 같지 않은 저런 사람들이 우리 세금을 축내면서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한 상황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할 지점이 많습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사형제 관련된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네, 생생 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원 시사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 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